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까지 이어질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관련된 현상을 활용하는 광학기술인데요. 국내에선 불모지였던 광학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비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이게 지금 화이트 라이트 인터페라미터라고 해서 백색광 광학계거든요. 이거를 찍어서 그 일반 2D 형상을 3D 형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광학계입니다. 예, 요게 지금 밑에가 백색광 광학계의 렌즈고요. 요거를 저희가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3D가 입혀져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뮤테코리아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인가요? 뮤테코리아는 검사 계측 레이저 가공 광학 시스템의 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작 서비스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초정밀 현미경 및 레이저 광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의존율이 높은 검사계측 광학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광학 시스템은 보통 어떤 기기에 적용되죠? 아, 네, 광학 시스템은 안경, 확대경, 복사기, 카메라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서부터 넓게는 군사, 의료, 광정보통신, 우주산업에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정밀, 고해상도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빛의 반사와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 렌즈나 거울에 상이 맺히는 개념을 시작으로 망원경과 현미경의 개발과 함께 광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이 크게 도약할 수 있었고요. 빛의 한 형태인 레이저의 발견으로 광학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지금까지도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뮤테코리아에서는 LCD, OLED, LED용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뮤테코리아의 광학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에는 의료기기인 적혈구 검사기, 스캐닝 3D 미저링 옵틱 기기 등이 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위조문서 감별기와 위조지폐 감별기에도 뮤테코리아의 광학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뮤테코리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뮤테코리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크게 두 가지 제품을 공동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지폐 감별기이고 두 번째는 위조문서 감별기입니다. 위조지폐 감별기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세 패턴을 분해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감별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조문서 감별기는 조명의 파장, 각도, 위상을 제어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서 작성의 시기, 재질, 도구, 작성자의 특징 등을 감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뮤테코리아가 언제부터 이 광학기술 산업에 뛰어들게 된지 궁금합니다. 네, 뮤테코리아는 2000년도에 정밀 측정 기기와 LCD 특화 설비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광학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2007년도에 광학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삼성, LG, 한화 등 국내 굴지 기업들 및 한국기계연구원, 국과수 등의 정부 출연 기관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는 국내 현미경 기반 초정밀 광학 기술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학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광학에 관련된 연구에 뛰어들어 광학 시스템의 국산화의 꿈을 이룬 뮤테코리아. 이제는 광학기술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했는데요. 뮤테코리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제공동 R&D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광학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AM Flexible OLED에서 적층된 여러 다층 각막의 레이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00m 레이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100m의 어떤 디스퍼전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0.8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 가공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기술입니다. 리페어 원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현미경 어떤 거냐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크게 확대해서 보죠. 근데 거꾸로 레이저를 갖다가 확대된 쪽에서 레이저를 쏘면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의 덴스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세한 스팟이 만들어지는데 이 스팟으로 광고하는 것이 레이저 리페어입니다. 고해상도와 플렉서블이 적용된 TV, 모니터, 웨어러블 기기부터 농수산업, 보안과 안전 서비스 산업, 의료 산업 등
우리의 의식주부터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기에도 점차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뷰테코리아는 국제공동 R&D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리페어 기술을 통해 오더메이드의 기성화와 수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 국제공동 R&D 과제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레이저 기술은 국내에 굉장히 취약하고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NKT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짜 양산에 쓸 수 있는 LCD나 OLED 양산에 쓸 수 있는 레이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 국제공동 R&D가 뷰테코리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국제 공동 과제를 하면서 레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 원리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에서 좀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뷰테코리아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많은 레이저 공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펜토초와 아토초의 기술이 접목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저희의 꿈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모토로 대한민국 광학 시스템 기술 개발의 성장을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기업.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뷰테코리아의 미래를 기대합니다.